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코바나 P&I가 있는데 사실 P&I는 작년부터 없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바로 그냥 아 대한민국에서 좀 크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중국 한번 BRI 한번 오면 진짜 이거 코바는 장난이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그죠? 근데 저 처음 봤는데 스케일이 일단 와, 봐봐. 캐논이다. 평소에 못 보던 우리 RF 1200mm. 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1200mm가 EF 렌즈에서 난 1억 좀 넘었었거든. 렌즈 하나에.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저렴하게 만들었지. 한 2천만 원좀 내외로 저렴하게 저렴하게 만들었지. 여기 아직 출시 안한 R5 마크2 있다. 아마 이제 영상 나갈 때쯤이면 출시가 돼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와, 여기 아론도 있네. 약간 아론이 R3보다 약간 좀 이렇게 옆으로 좀 처져 있는 느낌이다. 여기 보면은 가격도 엄청 싸게 나왔다고 하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스펙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로켓 펀치님이 이거를 꼭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엄청 벼르고 있어. 그래서 와, 아직 대한민국에는 이제 출시하지 않은 R1이라는 카메라고요. R3에 비해서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와, 진짜 고급적으로 생겼다. 무게는 어때요? 무게는 가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립감이나 이런 게 이쪽에 보시면은 훨씬 더 많이 파져 있고 잡았을 때의 느낌이 약간 이쪽은 저는 손이 좀 커서 좀더 편할 줄 알았더니 그립 부분이 R3가 좀더 편한 것 같아. 약간은 이게 좀 파져 있어가지고 손이 좀 작은 분들은 잡히겠는데 저처럼 손이 큰 사람들은 여기가 살짝 닿는다.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손이 작은데. 나는 편한데? 그쵸. 나는 저는 손이 워낙 커가지고 오히려 편한 것 같아. 이걸 잡았을 때 여기가 살짝 닿아. 그래서 이게 있고. 와. 아니, AF 잡는 게 엄청 쾌적해. 이게 R3만 해도 상당히 쾌적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한 단계는 올라간 느낌이에요. 저 멀리 있는 저기 누나가 정확하게 딱딱딱딱 잡혀요. 와, 이게 드디어 캐논에서 정신을 차렸네. 풀 HDMI 넣어줬네. 엄청 커졌네. 이것도, 와, 거의 잠수함급이다. 봐봐, 이게 지금 R3잖아. 보면 거의 R3도 엄청 큰데 여기 보면 와 진짜 잠수함급이에요. 장난 아니죠. 파인더 보고 이제 그래서 내가 좀더 쾌적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이게 워낙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플래그십은 파인더 보고 찍을 필요도 있잖아요, 사실. 평소에 예를 들어 스포츠 사진을 찍을 때도 실내 경기가 아니라 실외 경기에서는 이게 액정이 잘안 보이잖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게 거의 일반 저기 DSLR 비교하면 거의 두배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야. 와, 엄청 크다 이거 진짜. 뭐 CMOS도 적층형 CMOS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상용 감도가 이제 102,400. 거기에다가 이제 RAW 동영상에 6K 60P의 논크롭으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영상 기기로서도 훌륭한 카메라에 플래그십 카메라 거기다가 뭐 HDR 이제 그 로그 그다음에 이제 그 C로그 2, C로그 3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로 이제 이런 시네마 라인을 굳이 안 가더라도 양수격장으로 쓸수 있는 좋은 기능들은 뭐 거의 다 때려 박았다. 근데 솔직한 이제 판매자의 입장에서 이게 가격이 좀더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캐논이나 이런 브랜드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플래그십이 돈을 많이 벌려고 이 카메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 카메라를 사기 위해 혹은 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밑에 그 피라미드 식으로 이제 비기너 카메라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는 사실 이게 캐논이나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입체에서는 상당히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카메라를 굳이 뭐아 이게 비싼데 뭐 성능 얼마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서 까는 것보다는 솔직히 이런 카메라는 캐논에서도 알 거예요. 돈이 안될 거야. 이거를 사실 돈 벌라고 하는 것보다 상징적으로 만들었던 이제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있음으로
다른 모델들도 팔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알파5 마크2인데요. 최마태님과 함께 일본을 가면서 이 카메라를 좀 써봤어요. 근데 이거를 써봤을 때의 느낌은 기존에 있는 R5보다 AF가 엄청나게 쾌적하다. 실질적으로 R5 같은 카메라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AF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AF가 상당히 이제 쾌적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2405 렌즈에 이게 별매로 낄 수 있는 이제 E2라는 이게 전자식 줌을 할 수 있는 이제 파워 줌을 할 수 있는 모듈인데 줌을 요거를 누르면 이게 전동 줌으로 이렇게 좌우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니 같은 경우는 28135의 파워 줌이 달려있는 렌즈가 있는데 소니는 그 렌즈가 이미 한 7, 8년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걸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워 줌 렌즈가 DSLR 컨슈머용에서는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18135라고 해서 크롭용에서 나온 렌즈는 있었지만 풀프레임용에서는 없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부드럽게 이제 줌을 할 수 있어요. 봐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줌을 하면 이제 이게 파포커스라고 해서 MF로 놓고 일단 여기 초점을 잡잖아. 초점을 잡았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초점이 그대로 다 맞아요. 초점 잡잖아. 이렇게 잡혀 있죠. 최대 망원으로 초점을 잡고 그 다음에 요거를 줌을 이렇게 당기면 초점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AF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AF가 버벅거릴 수 있는데 이게 MF로 해서 초점을 망원에서 초점을 잡고 광각으로 당겼을 때에는 AF가 틀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포커스를 하게 됐을 때 훨씬 더 AF보다 정확한 초점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교하게 AF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을 트랜지션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동감 있는 파워 줌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게 R5에는 진짜 완전 히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R5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발열의 문제가 있었고 1.3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IPB 라이트의 포맷이 나오면서 발열이 어느 정도 줄었었는데 이 그립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지금 약간 진동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눌러봐봐요. 약간 진동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그립 안에서 이게 쿨러가 있어가지고 열을 빼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장시간 촬영을 할 때 R5C 같은 경우에는 바디에 이게 쿨러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바디가 엄청 뚱뚱해졌었잖아. 근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이제 열이 지금 빠져나오죠. 오, 예. 열이 빠져나오죠. 이렇게 열이 빠져나올 수 있는 쿨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밑에서도 쿨러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바람을 빼줘서 이제 발열에 대한 문제는 거의 제로에 그러면, 가깝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립을 끼면은 쿨러가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요거에서는 여기서 하나만. 바디만 있으면 하나만 되긴 되는데. 끼면 두 개. 거의 완벽하게 꺼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꼼수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쿨러 빼가지고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바디에서 이렇게 빼줄 수 있는 그립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뭐 이제는 뭐 이걸로 죽을 때까지 찍어도 상관이 없다. 더군다나 R5에서 R52로 바뀌면서 영상 제한에 30분이 풀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오랜 시간 촬영을 해야 되는 감독님들이 이제는 이 R5 마크2 548만원짜리만 있으면 1000만원이 넘는 굳이 바디를 안 사도 이 바디 내에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 더욱이 2405 파워줌까지 끼면 실질적으로 뭐 ENG 카메라 부러울 것 없는 성능을 가질 수 있겠다. 더군다나 가격은 거의 뭐 몇 분의 1 가격으로. 이게 이제 HDMI 케이블이 풀로 바뀌어서 사실은 이게 안정성 면에서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마이크로 HDMI나 미니 HDMI 같은 경우에는 5m가 넘어가면은 그 10m짜리 케이블 쓰면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5m씩 이렇게 끊어서 했었었는데 이거는 FHDMI는 10m 라인이나 20m 라인 그 이상을 써도 문제없이 HDMI 송출을 할 수 있다.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R5 마크2는 AF적인 면이나 뭐 그 다음에 이제 고감도 노이즈 면이 상당히 좋아졌지만 그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이 바디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바꿔야 됐을 때는 이제 이런 쿨러 시스템, 동영상 제한 시스템 그리고 뭐 이런 HDMI 시스템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바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